가나다라 마바사 가나다라 마바사 옆옆옆옆 반갑습니다. 좋아요 반갑습니다. 어서들 오세요. 반가반가요. 일요일 방송 시작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들 보내셨나요? 몇냐? 대추 한가득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생방은 처음인데 뭐 하는 거냐고? 나도 지금 왔어. 지금 왔습니다. 3개월 염려. 여우 비 내리듯님 3개월째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해요. 여우비님 감사합니다. 뭘 보고 왔다고? 메트로? 아 유튜브에? 저 오늘 방송 일정은 3다스 게임 그 다음에 워킹데드 에피소드 2가 나왔습니다. 마리오 하나 연 블러드 트레이. 아니요 마리오 안합니다. 이거 목소리 커져있네. 오늘 마리오 안하고요. 그 다음에 메트로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워킹데드 에피소드 2탄이 나왔더라고요. 삼다수는 닌텐독스라고 멍멍이 키우는 거 옛날에 해보고 싶었던 거 있었는데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킹데드는 에피소드 2가 나왔고요. 메트로는 뒤에. 메트로는 예정시간 아마 12시 정도 될 것 같아요. 12시 그 정도. 메트로 보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12시쯤. 워킹데드 2탄은 얼마 안 걸려? 아 그래? 1탄이 1시간 반 정도였던 것 같은데? 2탄은 짧나봐요. 그럼 메트로를 더 빨리 할 수도 있겠다. 닌텐독스도 뭐 그렇게 길게 할 것 같은 게임은 아닐 것 같은데? 이제 와우 안 하냐고요? 와우는 안 한 지 좀 됐고 와우는 좀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어. 저도 한번 한 뒷부분에 좀 붙여볼까 생각을 해봤는데 감질맛나게 한 2시간씩 하는 거는 또 아닌 것 같고. 지옥계산이요? 지옥계산은 미국 같습니다. 한번 할까요? 해도 되고. 재미없어서 지옥계산. 너무 쉬워가지고. 지옥계산. 와우를 뒤에 한 2시간 오버워치 하는 것처럼 붙여볼까 했는데 와우는 또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임이요. 뭔가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그런 게임이라서 라이트하게 좀 되지가 않죠. 매매해야 된다고? 지옥계산? 어차피 투기장만 한다고요? 아닌데? 나는 전장인데? 투기장 별로 안 좋아하는데? 투기장은 가끔 하는 거고 전장을 많이 했죠. 전 투기장을 죽으러 가는 거고. 여수매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환영합니다. 감사해요. 친구 풍뎅이 만드는 중인데 포켓몬 하시면 빠짐없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렇다고요. 본인 얘기를 친구 얘기처럼. 친구가 보지도 않았는데 포켓몬 하면 본다고? 그러면 다른 거 하면 안 보고?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누가 도배하니? 레디따이요? 레디따이도 해야 되는데 오늘도 밀리겠네요. 뭐 나중에 시간 나면 하면 되죠. 아이고 메이더쿠님께서 5만원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이더쿠님. 전에도 주시지 않았나? 5만원? 감사 감사요. 고맙습니다 메이더쿠님.
감사합니다. 누가 도배한다고? 도배 아닌 것 같은데? 한 세 번 정도 했잖아. 뭐 그 정도 가지고 무슨 도배야. 아니네? 엄청 많이 했네. 어, 너 30분? 30분 채금. 한 10번 넘게 했잖아? 클릭해보니까. 내가 본 거는 한 세 번인데. 클릭해보니까 10번이 넘었네. 엄청 많이 했네. 역시 이게 프로그램이 좋아. 어. 44천 보호히오 뚜잉부잉 교미교미 하루에 천원씩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감사염. 자연별곡에서 밥 먹으면서 풍화영님 방송 보고 있어요. 자연별곡이 어디야? 음식점 이름인가? 자연에서 드시고 있다는 얘기? 세 번 말하면 한 번 본다고요? 님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채팅이 나오고 있으니까. 묻히는 수도 있죠. 예, 묻힐 수도 있고. 딜레이 차이가 있어서. 한식 뷔페야? 자연별곡? 아, 그래요? 아, 새로 나온 거야? 나가서 세상 구경 좀 하라고? 그럼 방송 시간이 줄어드는데 괜찮겠어요? 안 그래도 뭐 밖에 좀 나갔다 와야 뭐 입 털 때도 좀 도움이 되지. 안 그래요? 예. 맨날 집에만 있고 맨날 게임만 하고. 타임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감사요. 3개월 구독 환영합니다. 바깥 구경 좀 하고 그래야 되겠어. 영화관만 갔다 와도 뭔가 일반인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야. 영화관에서 표를 끊는데. 손이 너무 시려워요. 풍님 오늘 방송도 화이팅. 보리차 한잠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춥나 오늘? 밖에 춥다고? 그쵸. 밖에 추우니까 집안이 따뜻해서 좋긴 한데. 염려. 진영이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3개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게임 뭐하는지 궁금하다고? 삼다수 닌텐도스 워킹데드 에피소드 2 한글 그 다음에 어저께 했던 거 메트로 라스트라이트 이렇게 세 개 합니다. 언제 한번 멀티 해보고 싶어요. 멀티 그 되나 진짜? 무슨 데스매치 모드라고 뭐 있던데? 왜 이거 버퍼 걸리지? 멀티 진짜 되나요? 로컬을 멀티 아닌가요? 에피2 한글 나왔어요. 어제 밤 11시쯤에 나왔더라고요. 이따가 12시쯤에 형 방송 틀어놓고 혼자 영화 보러 가려는데요. 뭐 나가 재밌나요? 누구 이름은이 재밌나요? 안 갈 거잖아. 어? 무슨 12시에 영화를 보러 가. 어? 12시에 보러 간 사람 많이 없을 뿐더러 12시에 굳이 나갈 정도로 이게 보시는 분들은 물어보지 않고 벌써 볼 걸 정했겠지. 시끄러. 또 누구 이름이야 또. 둘 다 재밌어요. 둘 다 안 봤으면은 12시에 가서 두 개를 콤보로 연속으로 보는 게 어떤가. 모아나를 먼저 보고 너의 이름을 봐도 되고 너의 이름을 먼저 보고 모아나를 봐도 될 듯. 심야 보는 사람 많다고? 그러니까 밤에 그렇게 영화를 보러 갈 정도면은 나한테 안 물어보겠지. 벌써 정했어야지. 혼자 영화 보면 사이코라고요? 예? 왜 그러세요? 혼자 밥 먹은 사람도 있는데.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건데. 영화는 사실 혼자 보는 게 맞지. 더 집중되고. 혼자 영화. 혼자 밥도 괜찮은데. 혼자 영화 보는 게 어때서? 아, 혼자 영화 보는 게 좋아요. 친구들이랑 가면은 좀 집중이 안 돼. 어차피 가도 저기 그 안에서 혼자인데. 혼자 치킨? 혼자 축구한다고? 호날두야? 뭐 연습해?
축구 어떻게 하면 돼? 벽치기 가능하다. 벽치기. 어. 벽으로 슈팅 날린 다음에 튕겨 나오면 계속 연습하는 거. 연습 뭐 드리블 연습 같은 거 하면 되니까.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새벽에 행복워치는 확정인 거죠. 아니요, 그렇죠. 확정 아닙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봐. 녀석들이 늦게 와가지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 말이야. 빨리빨리 안 다닙니까? 맨날 나한테 늦는다더니 말이야. 벌써 한 세 번은 얘기했구만. 3단수 닌텐덕스. 그 다음에 뭐였지? 아, 워킹데드 에피소드 2탄. 그 다음에 메트로 라스트 라이트.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세 개. 네, 옆사람한테 좀 물어보세요. 채팅으로 좀 물어봐. 어, 안 알려준다고? 혼밥, 혼영, 혼술. 혼밥 중에서도 약간 좀 난이도 높은 게 이제 고깃집. 풍영 오늘따라 목소리가 더 나긋나긋하시네요. 목이 안 좋으신 건지. 유유, 그래도 섹시한 목소리도 좋아. 아, 나 목 괜찮은데? 아직 목이 안 풀려서 그래요. 닌텐독스 그 멍멍이 키우는 거예요. 오늘 너의 이름은 보고 왔습니다. 엉물결 표청 기대하고 봤는데 엉물결 표청 기대한 만큼이어서 덤덤하네요. 그 뭐야. 너의 이름 재밌긴 한데 완전 역대급이다. 이거는 좀 모르겠어. 그거는 모르겠고 정말 잘만 대중적으로 잘 만든 것 같아요. 풍영 20년 뒤에 뭐 하시고 있을 것 같나요? 준현은 군대 갔을 때. 20년이면 몇 살이죠? 56세. 56세니 뭐하고 있지? 방송하고 있으려나? 56세 땐 뭔 방송라지? 게임 방송해야 되나? 준현은 제대했지 벌써. 지금 6살인데 26살이면 제대했었어야지. 빨리 돌아와야지. 3개월 기념일이다. 베르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러네. 크로마키가 이게 약간 좀 이쪽이. 고기는 혼자 먹을 거면 사와서 구워 먹지 않나요? 고깃집에 비싼 값으로 먹는 이유가. 귀찮잖아. 어? 사와서 집에서 먹으려면 후라이팬 준비해야 되지. 아, 기름. 맞다. 궁금한 거 있었는데요. 기름 준비해야 되지. 치워야지 뭐. 어떻게 보면은 고깃집에서 먹는 게 그런 게 편해요. 치우지도 않아도 되고. 근데 혼자서 먹는 건 좀 그렇지. 맛집 탐방 먹방 방송. 집에서 냄새도 배고 설거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고깃집이 훨씬 비싸지만 음식점에서 먹는 이유가 있죠. 너의 이름은 보고 감동한 풍뎅이는 감독이 전작을 찾다가 초속 5cm를. 초속 5cm가 더 재밌어 나. 초속 5cm가 더 재밌었어요. 혼자 영화 보는 게 정말 좋습니다. 다만 옆에 커플이 앉으면 자괴감 비불 선포. 그래? 그럼 좀 늦게 들어가면 돼. 어두워진 다음에. 어두워진 다음에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나갈 때도 가만히 앉아있어. 마치 심취한 것처럼. 풍님 목이 점, 점 사라지세요. 목 빼주세요. 뼈. 저도 혼자 영화 보러 몇 번 가봤는데 들어가고 막 이런 거는 별로 안 뻘쭘한데 팝콘 살 때가 뻘쭘하더라. 다 콤보잖아. 근데 아이가 팝콘을 혼자 사는데 너무 이렇게 큰 거를 사자니 돼지같이 보이고. 아 뭐야 혼자 먹는 거야? 저렇게 많이? 이렇게 보일까봐. 조그만 걸 먹어야 되는데 조그만 거 없는 데도 있더라고 영화관 중에. 팝콘 살 때 좀 콤보를 못 사니까 하나씩 하나씩 사야 되니까. 싱글 콤보 있어요? 없던데 우리 동네는. 내가 못 봤나? 그냥 영화관 들어가고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팝콘 살 때가 좀 그러더라. 그런 거 주위에서 신경 안 쓴다고? 그건 아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 기다리는 척 하라고? 야 그게 더 비참해. 아 혼자 영화 온 게 뭐 어때서? 어?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했는데 팝콘 살 때 좀 이상하더라고. 팝콘 살 때 좀 뻘쭘하더라고. 아 영화 그냥 들어갈 때는 상관없는데 아 이거 팝콘 살 때 좀 신경 쓰이더라고. 시선을 너무 느끼시는데 이거 완전 왕자병이시. 아니 나만 그런가? 다 그럴 텐데.
여러분들 뻘쭘하면 핸드폰 딱 꺼내가지고 핸드폰 막 이거 보고 보는 척하고 다 그러잖아요. 왜 나 자기는 안 그런 척하냐? 어? 괜히 뭐 밥 먹을 사람 없고 그러면 안 먹고 그러잖아. 풍영은 품절남의 아재라서 다른 사람 눈치 보는 일 거의 없으실 듯해요. 오늘 아침은 등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원래 눈치를 엄청 많이 보는 스타일이었는데 요즘에 많이 안 보긴 해요. 예. 늙어가지고 결혼도 하고 진짜 아저씨 됐는지. 옛날엔 쇼파페 갈 때만 해도 풀로 풀 세팅 했다니까. 쇼파페 나가야 되는데 쇼파페 뭐 사러 가야 되는데 다 씻고 그랬어. 씻고 막 머리 말리고 그러고 나가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1시간 반 정도 거리에도 그냥 갑니다. 집중해서 보려고 혼자 보는데 옆자리에서 꽃갈콤과 꿀꽈배기를 연속으로 30분 동안 씹어드신 아오. 꽃갈콤이나 꿀꽈배기면 그 정도면 거의 일부러 온대요. 일부러? 역시 관종 블러드 트레일. 일부러 그거 씹으려고? 신인 시절에 그랬다고? 신인 시절이야. 지금은 1시간 반 정도 걸리도 그냥 가요. 그거 팝콘 말고 나초나 버터 오징어 사들고 가면 괜찮아요. 일행이랑 따로 나와서 사는 느낌이다. 저봐 신경 쓰는 사람 있다니까. 오빠 어제 왜 메트로에서 여자 5달러 안 주셨어요? 5달러? 무슨 5달러? 5 총알 아니야? 5 총알? 줬는데? 탁자에? 너 이름은 보고 왔는데 제 콜라 홀더를 헷갈려서 오른쪽 여자분 콜라 들고 마셔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영화관 나와버렸습니다. 정신 나간 놈님 진짜야? 야 너의 이름은 그럼 잠옷까지 거기서 차림으로 그런 장면 나오는데 그거 따라한 줄 알겠네. 그 왜 그러세요? 저 잘 헷갈리지 않게 드셨어야지. 그 막 드라마가 어디서 보면은 팝콘 딱 했는데 같이 손 들어가는 거 똑같잖아. 남의 건데. 알아보지도 않고 기대감만 건데. 드렸던 점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 올립니다. 너의 콜라는 정신 나간 놈이시네. 난 생일에 영화관 혼자 있어. 갔더니 생일이라고 팝콘하고 콜라 두 개 주길래 콜라 하나만 달라고 했다. 유유. 지금 속속들이 제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 내무부 장관은 눈치 잘 본다고 합니다. 지금.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어 지금. 어? 고백 나오고 있어 지금. 그래서 결혼하셨겠다. 둘 다 마시면 된다고 콜라? 새벽에 품튜브에 일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와서 품튜브 해킹당한 줄 알았어요. 아 제가 뭐 실험 좀 하나요? 아 그거 비공개로 안 올렸나? 아 쿡방송 한번 해봐요. 방제 풍영새끼로 해해. 쿡방송 하려면은 요리를 해야 되는데 방음부스에서 하기가 힘들고 좀 애매해요. 알바 경력 5년차로서 손님이 혼자 왔는지 바빠서 신경 쓸 새가 없습니다. 알바한테는 별로 눈치 안 보이지.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눈치 보이지. 저 이름은 오늘까지 3번 보고 왔습니다. 물론 혼자서요. 아, 그래요? 정실부인 망치님? 님이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다. 세 번씩이나. 아, 정말 재밌으신가요? 영화관 얘기 하지 마요. 아픈 격이 비불성포. 저도 영화관 두 번 정도 본 거는 몇 개 있는데 생가치로랑 님은 나? 세 번까지는 본 적이 없네. 영화 같은 거는 영화관에서 보면 되게 좋으니까 앞에서 맨 앞에서 보는 거랑 중간에서 보는 거랑 막 뒤에서 보는 거 못 받는 거 다시 찾아보기 뭐 이런 거 해서 여러 가지 여러 번 보면 좋죠. 재밌었던 거 경우 혼자 세 번 이상하더라고. 정말 마음에 드면 그럴 수 있지. 영화관 혼자 가면 매표소 누나가 두 분이세요? 하는 거 듣는 게 싫어서 온라인으로 예약하기 시작했습니다. 찡긋. 온라인 하는 게 좋죠. 온라인에서 그 매표 그 뭐지 발권기에서 뽑으면 되니까. 두 분이세요? 영화관은 그래도 혼자 와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 안 하는데 고깃집 같은 거는 혼자 가기가 좀 힘들지. IPTV가 땅입니다. 밖은 위험해요. IPTV? 안 나왔잖아 그거. 좀 지나면 나오잖아. 집안 영향력은 내무부 장관님하고 풍님하고 비율이 몇 대 몇쯤 돼요? 집안 서열 1위는 주니어, 2위는 초롱이,
3위는 내무장관. 요즘 저는 4위에 불과합니다. 안 물어보는데 워낙 혼자 오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 뭐 영화관은 혼자 가도 되는데. 다 혼자도 사실 남들은 요즘에. 나한테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남의 콜라를 마신다거나 하는 특이점을 보이지 않는 이상은. 그래, 보통 사람은 다른 사람이 혼자 왔는지 안 왔는지 신경도 안 써. 혼자요. 근데 아예 신경 안 쓰진 않는데 가끔 그냥 혼자 오면 어? 저 사람 혼자 왔나 보네? 이런 생각을 하잖아. 입장할 때도 한 분이시고요 해서 일관 씨 18번입니다 해서 이래요. 한 분이시라고요? 여기 단 한 분이요. 단 한 분 씨 18번이요. 오늘 혼자 어쌔신 크리드 보고 왔는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로텐지수 믿지 마시고 한 번쯤은 봐도 될 만하게 뽑혔습니다. 엉덩이 닦기 수준은 아니더라고요. 엉덩이 닦기는 뭐야? 아 그래요? 어쌔신 크리드. 아 맞다, 영화 나왔지? 재밌나? 보통 게임 영화로 나오면은 거의 망인일 경우가 많아가지고. 노튼 수치가 뭐야? 뭐 토마토 이런 건가? 혼자 온 사람 신경 쓰는 사람은 혼자 온 사람뿐이라더라. 아 그래요? 로튼 토마토 수치야? 아 그래? 재미없다던데. 그럼 뭐 굳이 영화관 갈 시간도 없는데 굳이 그것 때문에 가야지는 못할 것 같네요. 예. 저는 혼자 보기 위해 무조건 영화는 새벽이나 심야에 봅니다. 절대 같이 볼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비불성부. 심야나 새벽에? 그냥 심야잖아. 밤이잖아. 늦은 밤이나 새벽에 보신다고? 새벽에 보는 거 좋지만 저도 한번 봐봤는데 조용하고 좋더라고. 멈춰주세요. 저기 새벽에는 혼자 온 사람들도 많던데. 이게 아무리 어른들이라도 한 막 되게 많이 오면은 한 3명씩 4명씩 오면은 좀 시끄럽더라고. 게임하기 전에도 좀 시끄럽고 좀 그렇더라고. 제가 3번 이상 재탕에서 본 작품은 더 이름은 슬램덩크 풍튜브뿐입니다. 평소에 애니 안 봐요. 유. 아 그래요? 슬램덩크 너의 이름은, 그 다음에 풍튜브. 크으. 풍월난 유튜브 8000개 영상을 3번씩 보면 24000번 보셨던 얘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풍튜브는 3번 이상 봐도 되지. 풍영 극장에서 만나면 몰래 오른쪽 손잡이에 콜라 도네 하고 가겠습니다. 콜라 2번 먹어. 콜라 보통 오른쪽에 놓잖아. 그쵸? 팝콘은 왼쪽에 넣고. 그러네. 옆사람이랑 조심해야겠네. 옆사람이 내 콜라 먹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두 개잖아. 컨셉이라도 자괴감 드니까 그만해요. 블러드 트레일. 옆사람도 두 개잖아. 나도 두 개고. 그러면 왼쪽이 겹치잖아. 이건 누구 것인가? 누구의 주장권이 있나? 먼저 앉은 사람? 팝콘이 하나 더 있는 사람? 루틴 토마토가 썩은 토마토란 뜻이에요. 그래서 숫자가 낮을수록 안 썩었다는 뜻이에요. 어쌔신 크리드 23%니까 거의 명작이네요. 다들 보러. 극장이라는 걸 안 간 지 8년째라서 무슨 말을 할 수 없다. 극장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일단 나이가 있으시네. 요즘에는 극장이나 안 하는데. 내가 위로해 줄게. 토닥토닥 비블 썸. 영화가 CGV 뭐 메가박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극장이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일단 극장이라고 하신 거 보니까 한 최소 30줄 거의 근접했다. 30을 넘었던가. 에버랜드 직원이 몇 분이세요? 혼자요? 훔치다던데. 저도 가끔 극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저 일부러 애써서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요즘에 극장이라 안 하고 영화관 하는데 아직도 한 40% 30% 확률로 극장이라 나와. 나가게 만들어서 나가게 만들 자객이다. 인간극장. 대한극장. 아직도 극장 없나? 서울극장 이런 거 있잖아. 예전에 컨저링을 혼자 봤는데 문제는 영화관에 저랑 어떤 분 해서 두 명뿐이었어요. 저는 그분의 뒤통수를 보며 무서웠고. 수들아 우리도 생길 거야. 힘내자. 블러드 트레일. 공포 영화를 둘이서 보면 진짜 무섭겠다. 트수들아 우리도 생길 거야. 블러드 트레일인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모순입니다. 집구석에서 네, 맨날 풍요 방송만 보는데 안 생겨. 혼자 오셨다고요? 나가야 돼. 예, 저 나갈 때 같이 나가요. 키읔 키읔. 네, 한 명이요. 어? 뭐라고 물...
내 방송 끝나고 다른 방송 보고 내 방송 전에 다른 방송 보고. 논란에 대한 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안승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자신의 왼쪽의 컵홀더가 자신의 것이라고 공식 답변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왼쪽이야? 필요는 없습니다.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 게 내 거야? 그럼 맨 오른쪽에 통로 쪽에 앉은 사람은 게이득이네. 두 개네. 맞아요? 왼쪽이 자기 거라고? 오른쪽 아니야? 이 글을 들으면 평생 연인이 안 생기게 됩니다. 오른쪽이라고? 판례도 있다고? 왜 법정 싸움까지 갔어? 어? 대구에서 새벽 기차 타고 에버랜드 하루 종일 놀아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죠? 이창구 씨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의 이름은 내일 저녁에 또 예매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자기 콜라 헷갈리지 마세요. 커플 여자분이었는데. 대구에서 새벽 기차 타고 에버랜드 하루 종일 놀았다는 게 무슨 소리야? 새벽 기차 타고 혼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에버랜드에서 놀았다는 얘기예요? 이창곤 씨? 이상한 사람도 많네 우리 방송에. 여자 커플 거를 먹으면 어떡해. 괜찮아 먹을 수도 있지 뭐 어때요. 네. 침착하세요. 예. 신고 고소 당하더라도 침착하세요. 대부분 오른손잡이라 보통 오른쪽에 놓지 않나요? 방장님 닮아가는 거라고? 맞아. 저를 닮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약간 취향이 비슷한 방송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를 닮은 게 아닌가. 요즘 혼자 식사하시러 오시는 분도 많아요. 왜 혼자 하시는 걸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죠. 남이 시선 니은니은 하세요. 그쵸. 우리나라 아니면 뭐 저의 문제점이긴 한데. 이불 밖은 위험하다. 이불 안에서 영화 보는 게 최고지. 블러드 트레일. 이게 바로 자존감이 별로 없어서 그래.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을 좀 더 의식하게 되고 사람들의 보는 뭐 내 모습이 어떨지 너무 신경 쓰기 시작하고 그거에 따라서 다시 또 자존감이 하락하고 우울한 그런 우울증이 걸리는 것이지. 자존감이 강해지면 자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주를 풀어주러 온 요정입니다. 이 글을 들은 사람은 곧 좋은 연인을 만납니다. 찡글. 지네들끼리 뭐 저주 걸었다가 풀었다가 뭐 하는구요. 근데 영화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팝콘 안 비싸요? 나만 비싸서 안 사 먹나? 비싸지. 비싸죠. 거의 영화 값인데. 신비한 동물 사전 오징어 콤보 먹으면서 혼자 보고 설렁탕도 혼자 먹으러 다녀요. 설렁탕 혼자 먹어도 돼요. 설렁탕 혼자 먹는 사람 많거든. 노량진 가서 드세요. 둘인 게 더 이상한 수준으로 다들 혼자 먹어요. 친구랑 떠들며 밥 먹는데 옆에서 영단어책 들고 밥 먹는 거 보니 미안하더라고요. 야 무슨 밥을 혼자 먹으려고 노량진까지 가서 먹어. 그냥 먹어. 애초에 영화의 팝콘은 누가 시작한 거냐? 그냥 먹어. 팝콘이 너무 비싸. 이거 완전 사기야 사기. 그거 먹을 거 갖고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그쵸? 영화관 돈 내고 눈치 보며 폰도 못하고 아닥하고 혼자 오셨어요. 라는 말 들어야 하는 기분 안 좋은 곳. 야 핸드폰은 당연히 하면 안 되지. 그 방해되니까 불빛도 그렇고. 그냥 할 거리 빈 곳에 두면 됩니다.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게 아닌 이상 하나는 곳이야. 비어 있을 테니까요. 둘 다 없으면 한데. 가랭이 사이에. 그 자괴감 때문에 곳이네. 한국의 명시 열등감이 탄생했나요? 블러드 트레일. 영화가 기분 더러운 곳. 반딧불이. 영화 보면서 핸드폰을 보는 거는 아마 뭐가 와서? 아유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는 영화관에서 그것도 팔더라고. 여행 끼면 영화도 보고 여행도 가야지 하다가 평생 영화 못 보고 여행 못 갈 것 같아서 혼자 해보니 별거 없더라고요. 깔깔. 그 막 그것도 팔더라고. 생고기 무한리필 이런 거. 가서 혼자 먹으면 좀 그럴까요? 나를 어떻게 볼까? 음료수 같은 거를 돌아다니면서 팔더라고. 어?
신기했어. 신야영화 맥주 한 캔 사들고 가서 먹으며 보면 그게 최고입니다. 아 맞아, 맥주도 먹을 수 있던데 이제 요즘에는. 영화 보면서 막 맥주 콤보도 있더라고. 비어 콤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맘대로 팝콘도 먹을 수 있고 공짜로 볼 수 있는 풍튜브를 봅시다. 블러드 트레일. 어, 혼자 온 사람 별로 신경 안 쓰긴 하는데 고깃집에서 혼자 오면 보긴 할 것 같은데. 그냥 쳐다볼 것 같아. 그냥 쳐다보고 어 혼자 왔네. 그래 별로 생각은 없겠지만 그렇게 보는 게 신경 쓰인다고. 약간 신경 쓰여. 이번에 영화관 가서 놀란 게 팝콘 파는 데서 영화표도 같이 팔더라고요. 표 어디서 사야 되나 한참 눈치 봤어요. 어 나도인데. 맞아 맞아. 저는 어저께 뭐 하나 보는데 풍튜브 영화관 예매를 했단 말이에요. 상영해주면 좌석 두 개 사서 보자. 예매를 해가지고 팝콘만 살라고. 그래서 매점 어쩌고저쩌고 써있길래 아 여긴가 보다 해서 좀 줄이 여기 없더라고. 그래서 두 명도 지난 다음에 답은 풍튜브다 팝콘이랑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팝콘은 옆에서 하시라고. 옆에는 줄이 많았거든. 아이 거기서 팝콘 하던데 거기 뭐지 도대체 뻘쭘하게. 저도 나름 프로 혼밥러인데 특이푼 나 아웃백 같은데 혼자 가면 신경 써주는 점원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러울 때는 있음. 그런데는 처음에만 저도 그렇고. 너의 이름은 보고 싶어서 남자친구 휴가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혹한기가 있음 유바바가 유유. 잠깐만요. 혼자 온 사람은 신경 안 쓰이는데 팝콘 꾸준히 와그작 와그작 먹는 사람은 어 엄청 신경 쓰이더군요. 매너가 더 중요하죠. 됐음? 2025년 N1 인가구 비율이 31% 넘는 다고 합니다. 혼자 즐기시 분들 너무 눈치 보지 마세요. 그 우리나라에도 혼자 먹는 식당 막 생겨 그러던데. 아마 일본처럼 될 거예요 아마. 앞으로 계속 결혼율도 떨어지고 아마 혼자서 뭘 하는 그런 게 굉장히 대세일 겁니다. 인터넷 방송 같은 경우에도 1인 가구가 많이 늘어서 이미 영화 본 사람들이 이득을 많이 옆에서 봤어. 처음 보는 사람하고 같이 와서 훈수 두는 거 다 들릴 때 정말 극혐입니다. 혼자가 대세입니다. 지금 영화 저기 뭐야 저기 TV 예능도 나 혼자 산다 이런 게 대세잖아요. 미스터 피자 혼자 갔는데 앞 옆자리 커플 여성 웃었어요. 저 때문에 웃은 걸까요? 그리고 애들 나오는 그런 것도 인기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인가구라고 다 애를 안 낳아서 그래. 아닙니다. 결혼을 안 저출산이야 그래. 그래가지고 1인 그런 게 굉장히 이득이야. 여기서 커브린 거 밝히지 마세요. 죽창 맞는다. 블러드 트레일. 죽창.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될 거예요 아마. 일본 살 적에 혼자 고깃집 가서 고기 구워 먹고 온갖 거 혼자 다 해봤는데 왜 한국 오니까 혼자서 못하는 거죠? 뭐가 문제지? 일본 사람이세요? 일본은 원래 그런 게 있잖아요. 탁 한 마리 쳐져 있더만 어느 정도. 일본은 그런 거 해도 남의 뭘 하는지 잘 신경 안 쓰는 그런 게 문화가 있는데 커플분들은 광역 도발을 멈춰주세요. 이불 샴푸. 괜히 혼자 보면 막 안쓰럽다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지. 근데 이거 아마 점점 바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부모님을 존경합시다. 부모님은 커플이에요. 부모님 커플이야. 표 살 때 커플들 줄 서 있어서 빨리 사려는데 포인트 카드 적립 카드 결제 사인 연열 몇 줄입니다. 동그라미 이즈 리을. 여러분들 포인트 카드는 해야지. 정리 카드 해야지. 갈비 혼자 드시러 갈 때 파워블로거라고 하시면 됩니다. 카메라 들고? 파워블로거. 요즘에는 하도 많아서 안 통합니다. 안 통한다 들었는데. 우리 부모님은 커플 아니다. 슬픈 소리 하지 마라. 파워블로거 막 블로거 너무 많고 사칭도 많고 그래서 요즘에 안 통한다고 들었어요. 한국의 모든 부모님들 의문의 1승. 파워블로거들은 또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에. 그냥 아닌 사람들이 좀 그래서. 근데 그렇지. 일본도 아직 고기는 혼자 구워 먹는 거 좀 그래요. 영화나 카페 같은 건 괜찮은데. 아 그래요? 야 일본도 그렇다는데. 샤브리님 일본에서 유학하시잖아 그쵸? 뭐가 어려워.
그걸 유지하는 게 어렵지, 시무룩. 유지를 해? 뭐 직장이야? 유지하게? 어? 여러분들 뭐 애인 없다고 너무 자괴감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혼자 하는 거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혼자 PC방서 한조 칼픽은 용납 못합니다. 한조 칼픽 혼자서 혼자 칼픽이 그래요? 아니면 4인큐인데 거기서 한조 픽하는 게 그래요? 어떤 게 좀 더 그렇습니까? 혼자서 칼픽하는 거 아니면 4인큐인데 4인큐 중에 한 명이 한조 하는데 그쪽 팀에서 아무도 말 안 할 때 어떤 게 좀 더 그렇지? 4인큐 한조 위로 둘 다 별로라고? 빡빡이라고요 빡빡이 유유 휴가 나와서 주머니에 손 넣는다고 기뻐하는 빡빡이라고 유유 빡빡이가 왜 남자친구 군대 가셨다고 하신 분인가? 어제 회가 너무 먹고 싶어서 혼자 연어에 술 마시고 왔는데 이상해 보였을까요? 아 괜찮아요. 예. 둘이 갔어도 이상했을 거야. 예. 얘기 나온 김에 저도 애인 구해봅니다. 메일 주세요. wind125@gmail.com 윈드릴리오네이버.com 쟤들은 5인큐인데 난 혼자일 때가 좀 그래요. 괜찮아요. 차단하면 되니까. 아무튼 혼자 대세니까 앞으로 더 대세가 될 겁니다. 전혀 이상한 게 아니야. 가서 친구랑 먹는데 친구가 한 접시만 먹고 가야 된다 그래서 혼자 남아서 먹으려다 참았는데 뭐야 그거. 말 걸어주면서 아, 혼자 먹기 좀 그래서 영상 있던데 그거 보면서 먹어 보신 분 있나요? 저도 해보게요. 비블썸프. 아 그런 것도 있어? 그게 다 있네. 한조 혐오를 그거 아닙니까? 인형 같은 거 아니에요? 한조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인형 한조 같은 요정이 문제일 뿐. 300만 원짜리 인형 같은 거 아니야? 유튜브 행조 아 밥을 막 먹는데 말을 걸어줘? 그래? 술 먹방이랑 뭐가 달랐는데? 맞네. 우리 술 먹방 여러분들 혼자서 봐봐요. 여러분들 혼자서 술 먹고 건배 이러고 있잖아. 옆에서 보면은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어? 모니터 안에 난데 내가 로봇인지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아 솔로지 옆에 여러분들 술 먹방 할 때 저랑 같이 먹잖아요. 모니터에다 대고 어? 이상하잖아. 어떻게 보면 식당 가서 풍님 방송 보면서 혼밥 해본 적 있습니다. 아 제 방송이요? 이제는 이상한 시대가 아니야. 혼밥 티도 많이 팔렸잖아요. 이제 혼자가 대세라니까. 롯데월드 혼자 다녀왔습니다. 8시간 동안 혼자인 사람 저 혼자였습니다. 아니야 많아요. 많았을 거야 아마. 오랜만에 풍월량님 보는 기분 저 3개월째 구독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골든 풍트리버님 구독 감사해요. 혼자인 사람 문제가 뭐냐면 뭐 탈 때 문제. 억울합니다. 일본인이라니. 뭐 탈 때 롤러코스터 막 이런 거 탈 때 혼자 타야 되니까 그 옆에 탈 사람이 없다고. 어? 친구들끼리 왔는데 셋이면 둘로 앉고 하나 앉으면은 거기가 비어서 혼밥너가 저 말고도 꽤 많다는 사실에 크나큰 위로를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블러드 트레인. 그래서 좀 그래. 난 그 자꾸 그 생각이 나던데. 죽음에는 명예가 따르고 명예에는 구원이 따른다. 무슨 대사였지? 무슨 캐릭터였더라? 비면 비는 대로 출발하는 거죠. 미네 모시아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비면 비는 대로 관계도 환영해요. 아무튼 혼자 얘기 그만해 이제. 혼자 할 수도 있지 뭐. 근데 나도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되게 눈치 보였는데 나이 먹고는 눈치가 좀 덜 보게 되더라. 구독한 미식가 보면 그냥 혼밥하고 싶었지. 구독한 미식가? 아. 옛날에 고기 뷔페 가니 어떤 모자 쓴 노신사분이 혼자 들어오셔서 정갈하게 차려놓으시고 소고기, 돼지고기, 내장, 해산물, 김밥 등 잡다한
그냥 혼자서 전국 여행 떠나보세요. 뭐라는 거야? 혼밥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이 문제지. 혼자서 전국 여행. 놀이동산 회전 목마는 혼자 탈 수 있어요. 이불 점프. 오늘 게임은 쌈다수 닌텐독스 멍멍 키우는 게임 워킹데드 에피소드 2탄 한글 이기고, 어저께 했던 거 했는데, 메트로 라스트 라이트 싸우더라고요. 이렇게 갑니다. 이겼는데 진 것 같았어요. 이렇게 3개 갈게요. 뜬금없지만 메트로라라 하실 때 19 걸고 하실 건가요? 메트로 라스트 라이트 할 때 19? 아니 어저께도 안 걸었는데 없어 19 같은 게 이런 게 여기는 우린 함께야. 만취함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나와요? 야한거? 어저께 뭐 이상한데 있던데 또 나옴? 계속? 계속 나옴? 야한거? 형 어렸을 때 사진 보여줘요. 어렸을 때 사진 나중에?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있어? 그래? 언제 나와? 언제 나올 때 얘기해 주세요. 사는데 혼자 사는데 아프면 조심하게. 가장 서럽더라고요. 다들 건강하시길. 그렇죠. 아프면 안 좋습니다. 특히 혼자 아프면 좀 힘들지. 지금 PTR 서버 로드호그의 갈고리가 너프를 가장한 버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나가 드디어 원코믹 가능해지고 자리아도 원코믹. 그래? 유유아가 테키오 쿠라에의 패배. 로드호그 갈고리가 이제 말도 안 되게 안 끌어오는데 대신 끌어올 때 원하는 자리에 끌어오면서 이렇게 돌리면은 뒤로 돌릴 수 있고 뭐 이렇다던데. 그래가지고 좀 더 전략적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들었어. 그래 더 좋아졌어? 하여튼 말도 안 되게 끌어가는 것만 아니면 상관은 없지. 아큐 매치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 염 고마워요. 더 가까이 끌어진다고? 자리아를 어떻게 원컵 내지? 자리아 P400인데 실드까지 있어가지고 거의 400 이상 딜을 박아야 되는데 그게 되나? 헤드샷을 맞춰야 되는 건가? 외아들이라 혼자라서 안 외롭냐는 소리 자주 듣는데 문제는 애초에 둘이었던 적이 없어서 혼자라서 안 외롭냐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확실히 둘이 낫겠더라고. 혼자 하면 집에서 혼자 놀아야 되니까 애가 누구라도 있으면은 같이 노니까 그게 좋은데. 근데 둘이었던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겠다. 풍영 지금 들어가면 6월 달에 보겠죠. 안녕히 계셔요 백바. 아 군대 가시나봐요. 군대 잘 갔다 오세요. 군대 잘 갔다 오시고. 그래서 김대리님은요? 주니어는 늦었어. 주니어 이제 6살이라 지금 나오면 같이 못 놀아.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7살에 나오는데 그러면 7살 차이라. 요즘 꿈에 계속 풍영이 나와요. 이거 돼지 꿈이라고 봐도 되는 거 맞죠? 데레스테에서 대박 터뜨려주신 풍형 꿈 믿어봅니다. 데레스테 큰 누나는 8살 차이라고? 아 그래요? 8살 차이니까 안 놀잖아. 어렸을 때 안 놀지 않나요? 초등학생이면 누나는 중학생이고 중학생 되면 누나는 대학생이잖아. 놀 수가 없지. 같이 뭘 놀 수가 없잖아. 저는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시험도 둘이 따로 공부해서 같이 보면 효과가 두 배는 실천해본 적 없습니다. 뻥치지마. 옛날에 그런 만화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명이 저기서 다치면은 다른 한 명이 타격이 와. 그리고 저쪽에서 기분이 좋으면 여기도 같이 기분이 좋고. MBC에서 했던 건데 뭐지? 그래서 아 정말 쌍둥이들 저런 게 있나? 제 친구는 이건 만화니까 그랬지? 근데 뭔가 있으니까 만화가 나았겠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용돈도 받고 이쁨도 많이 받음. 언니 오빠랑 10살 차이? 형님네는 애가 용돈은 많이 받겠다. 큰애는 방송한다네요. 큰애는 방송해? 아 그래? 김대리님이 오빠가 되면
동생 잘 챙겨주는 자상한 오빠가 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잘 챙겨줄 것 같아. 지금 나오면 나이 차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좀 그럴 것 같고 둘이면은 애정이 또 분산되니까. 김현솔님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그것도 좀 그럴 것 같아서 안 낳기로 했어요. 좀 빨리 한 연년생이나 2년 차이면 모를까 2-3년 정도 차이. 전 여자친구가 김현돌님,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 연애도 이별도 저 혼자만 한 거였더라고요. 혼자 해본 것 중 제일 슬펐어요. 정자왕 김고자님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동생이나 형이랑 나이 차이가 많아질수록 싸움이 줄어듭니다. 플러스 혼자 사랑하고 혼자 헤어지고. 그 노래가 있어. 여동생 있으면 안 걸린 말도 되게 안 들음 개함. 혼자만의 이별인가? 누구 김현정 노래 있었는데? 어? 누구 노래였다? 혼자만의 이별. 나이 차이 많이 나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어, 맞아요. 나이 차이 많이 나면 그나마 덜 싸우지.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면 엄청 싸우죠. 싸우는 것도 다 추억이지 뭐. 23살 외동딸인데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저도 이제 동생이 생기려나 봐요. 아 진짜요? 대박이시네. 축하드립니다. 지금 김대리 동생을 만들어주면 김대리랑 나이차가 너무 많이 나서 같이 어울리기 힘들 것 같은 점이 우려돼. 뭐야 저것도. 반은 김은희 사람이 뭐야. 누나도 암 걸림 판사리인데 진짜 쥐어패고 싶은 부들부들. 네 맞아요. 누나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둘이서 정치하자. 엄마 아빠한테 어? 좀 더 유리한 지점이 진짜 선점하고자 둘이서 싸우고 그 다음에 정치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욕먹게 만들고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나이 먹으면 그래도 가족이 많은 게 좋아요. 나중에 힘든 일 있거나 그러면. 근데 나이 먹고 가족한테 고통받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 어, 쾌박한 것 같아. 자 아무튼 오늘 게임은 삼다수 닌텐도 원래 한두 살 차이가 제일 심하게 싸워요. 연년생 있으면 진짜 심함. 저희 형이랑 저랑 연년생이잖아요. 저희 형이 저보다 한 살 많거든요. 근데 저희 형은 생일이 1월달이고 제가 11월달이라서 2년이긴 한데 엄청 싸웠어. 저는 이제 폭력적으로 당하면 입으로 털고. 풍준이여 이 가 생기면 아빠 그만해. 도 듀오 버스트로 들을 수 있습니다. 듀오 버스트. 듀오 버스트 뭐야 아이마스야? 그러면 나는 입을 털고 오늘 닌텐도스 하신다면서요. 된장 들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뭐 임마? 된장을 들다니 감히 우리 멍멍이한테. 멍멍이 키우는 저린 동생이랑 6살 차이인데 잘 싸우고 둘이 50피기 이런 거 하고 같이 아이돌 덕질하고 잘 놉니다. 근데 제가 26살. 그러면 동생은 20살이야? 형제자매가 있어야 어려서부터 사회를 배우죠. 정치라던가 전쟁 모략 같은 거. 맞아 맞아. 형제자매 있으면 어렸을 때부터 정치질을 좀 배울 수 있어. 롤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 선점할 수 있습니다. 영태야 행방불명이라더니 여기 있었구나. 거기 주소 좀 불러주련. 저 김영태입니다. 예. 가만 놔둬. 영태씨 가만 놔두라고. 닌텐도스 강아지 무슨 시리즈인가요? 강아지 되게 여러 개 있던데. 강아지 세 가지 종류더라고요. 저기 푸들 시리즈하고 뭐 이게 있던데. 시바? 시바 뭐였지? 근데 그 전 일본 너무 싸워서 진돗개 같이 생긴 거? 번호로 등록했어요. 응? 일본 진돗개 같이 전통개 있잖아. 시바이누인가? 그걸로 했어요. 푸들은 싫어해서 개인적으로. 시바견. 시바견. 시바견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그 제가 좋아하는 개들이 좀 종류별로 있고 어차피 다른 개들도 레벨을 올리면은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바견. 시바 있잖아 그 갈색깔 눈썹 있는 개. 시바 아니고 시바. 에코님 ECCO912님 3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감사 감사 염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시바. 시바견이요. 시, 발음 좀 이상한가? 시바 아니잖아.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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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마켄은 뭐야? 시바견이요. 시바견. 잠깐만요. 시바견 레알 커여움. 저도 시바견 제일 좋아해요. 그래요? 시바견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개들이 있어요. 말티즈나 뭐 골든 리트리버, 그 다음에 좀 약간 귀여운 애들 있죠. 사랑을 담아 시보. 시보라고 발음하네 저기는. 어딨지? 삼다수 프로그램. 사투리 쓰는 분들은 벤 발음이 세서 어쩔 수가 없어요. 풍향도 영어 발음이나 할 때 보면 발음이 엄청 세요. 저 사투리 안 쓰는데. 강아지 이름은 시바노에 관계한. 자, 목소리는 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 왜 이렇게 귀엽니 시바견아. 저도 마티즈 좋아합니다. 키키다. 말티즈였구나. 뭐야 구동원. 소리는 껐어요. 잠깐만.